새누리와 더민주 양자 구도로 펼쳐지던 총선 대진표에 군소 정당들도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깃발을 걸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7명.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상당과 흥덕갑을, 청원 중부 사군 등 5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창당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번 주말부터 공동선거운동을 펼치며 새누리와 더민주 양당 구도로 펼쳐지던 총선전에 뛰어듭니다. 판갈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충북 도내에서 많은 수의 당선자를. 지난 21일 창당한 민중정치연합 충북도당도 총선 준비에 바짝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까지 3명의 후보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이렇게 해서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3군데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4개 진보 세력이 통합한 정의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신청한 2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고 추가 신청을 받아 최소 3명의 후보를 내면서 다자구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낮은 지명도를 극복하고 예상외의 선전을 펼칠지, 야권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막판 단일화 카드에 동참할지, 군소정당들이 또 하나의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